안 먹을 거라고 예상 못 했겠지. 어? 오늘 한번 편집하다가 그냥 다 망해봐라. 난 진짜 안 먹을 거야. 태호가 진짜 안 먹을 거야? 야, 그래도 방송인데 네가 먹어줘야지 좀 프로그램에 살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먹고 싶으면 돈 내라고 하는 이상한 방송 먹돈의 출연자 박현호, 김태욱입니다. 디테일이 중요하다면서 점심까지 굶깁니다. 이제는 저번 방송 보셨나요? 저번 또 소고기였잖아요. 야, 또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돈 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오늘도 음식이 굉장히 야무진 것 같은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여기 보이시나요? 능이가 잔뜩 들어간 능이 오리백숙입니다. 물레동에 와 있습니다. 오리백숙 좋아하세요? 아, 저는 오리백숙을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여기서 한번 먹었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여기 드셔보셨어요? 한입 먹는 순간 아, 여긴 다르다. 끝났다. 아, 여긴 좀 느낌이 다르다. 아, 지금 막 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나무도 있고 뭐 많아요. 안에 뭐 재료가 뭐 능이도 있고. 오늘은 뭐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그냥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오늘도 또 이 두 장이 나왔네요. 저 오늘 걸리면 촬영이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 갈 겁니다. 지금 저는 연두색. 그럼 제가 자동으로 이제 주황색이 될 네, 건데 뭐 뭔가 만지는 적이 있어요. 설마 뭐 저번과 똑같이. 난 안 걸린다니까. 난 안 걸려. 전 열 번 해도 안 걸려요. 그동안 감사했고요. 이 2회 연속으로 지금 뭐 저 안 먹습니다. 아, 선물이 또 왔어요. 이거 제가 오늘 받아가느냐 못 받아가느냐인데 아, 이 못 쓸 사람도 이것도 과대포장입니다. 꽤 커졌어. 그리고 무게가 상당했어. 나 오늘 선물 받아가야겠으니까 태욱이 오늘 꼬신다. 오늘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먹고 싶은 돈 내요. 일단 제가 다리를 하나 제 그릇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재보세요. 아, 저 오늘 진짜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이게 다리가 아니라 날개네. 이거 와, 이거 봐봐. 허벅지 봐봐. 소금 살짝 해서 먹자마자 혈액순환이 그냥 끝나네. 맛도 끝나고 프로그램도 끝나고 우리 사이도 끝나고 삶 끝나버렸네 그냥. 나는 우리 사이가 끝나는 걸 이런 걸로 원치 않아. 그 현호 씨에 대한 불만보다 이거를 기획하는 이 몹쓸 사람들 때문에 저는 오늘 끝까지 먹지 않습니다. 아, 맛있다. 찍히고 있나요? 예. 네,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능이백숙이 팔팔 끓고 있고요. 여기 반찬으로는 이제 깍두기, 뭐 오이, 뭐 이렇게 마늘종, 김치, 양파 뭐 이렇게 있고요. 아, 국물이 보약이야. 보약 한 첩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이거 국물 마시면. 아, 이런 말이 있잖아. 넌 국물도 없어 이런 거. 이럴 때 쓰는 거다. 국물은 드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물 한 숟갈이요? 국물만. 국물 한 숟갈 한 숟갈 먹어봐. 이거 먹으면 그냥 마음 다 풀려. 내가 좋다고 먹을 줄 알았냐 이 정신놈들아? 아, 나 이거 한 숟갈 먹으면 진짜 바로 먹을 것 같은데. 게임 오버. 아, 어때? 와, 표현해줘봐. 진짜 이게 국물이 지금 머리를 한 바퀴 돌아서 나왔어. 지금 돌아서 이게 몸을 탔어. 지금 식도 타고 이제 내려가고 있어 지금. 와, 이거는 말초신경 하나하나 살아나지. 와, 이게 국물이 이게 식도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도네요. 그러니까. 아, 백숙이 얼마더라? 69,000원인데 이제 찰밥 추가하면 5,000원 하면 74,000원? 아, 나 국물만 안 먹었으면 진짜 버텼을 것 같은데 국물 괜히 먹었다 진짜. 이거 또 속셈에 넘어가가지고. 아, 국물 먹게 하는 건 반칙이었어요. 국물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거든. 37,000원이요? 내 두 바퀴 돌지? 와, 능이백숙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미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잘 우려나가지고 그 능이의 맛이 국물에 싹 다 됐습니다.
와. 야무지네. 영등포구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 그렇죠. 이런 맛집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보양식이면 이렇게 땀이 나냐. 여기는 백숙도 백숙이지만 찰밥이 여기 싹 들어가거든요. 아, 찰밥. 자, 어떻게 찰밥 한번 바로 시키면 돼요? 찰밥 입술. 사장님, 찰밥 하나만 주세요. 어, 태국 씨 이거 찰밥. 아우, 그렇죠. 여기는 이 찰밥이 또 야무지거든요. 와, 찰밥. 딱 단백질에 이어 탄수화물까지 완벽한 조합. 그냥 사람 몸을 구성하네. 죽이 진짜 맛있네요. 이거 줄 먹으러라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숙은 백숙대로 맛있지만 죽이 더 맛있다. 전 죽에 한 표합니다. 어떻게 조금 남겨드려요? 먹고 싶은 돈 내세요. 막 몸살 끼우고 이럴 때 있잖아. 네. 그럴 때 여기 와가지고 딱 이거 오리 먹고서 죽 이거 딱 떠가지고 먹으면 그냥 끝나죠. 뭐 약이고 먹을 필요 없다. 이게 약이다. 그치? 저는 이제 뭐 감기 오거나 몸살 나거나 그러니까 몸살 이럴 때 전 병원 안 간다. 전 바로 물레동네 능백숙. 나는 인대 늘어나도 여기 올 것 같아. 어머니들 애 감기 걸렸을 때 브루펜 이런 거 먹이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한 숟갈 떠서 먹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아, 제대로다. 진짜 땀 뻘뻘 난다. 아, 이제 벌써 먹다 보니까 바닥이 보이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자, 이거 다 마무리하면서 아, 둘이서 한 마리를 잡이었습니다. 자, 선물. 저번 주에 이어 이번에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 벨트? 가스알맹 3개? 가스알맹 3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백숙을 먹으러 왔다고 우리 장난감을 영등포구에 궁금하신 맛집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찾아갈 테니까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호하고 끝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먹고 싶음 돈 내요. 저희 계산 좀 해주세요. 다음엔 잘 뽑아. 다음에도 연두색 봉투 뽑아. 다음에도 제가 걸리면 진짜 조작한 게 아닌가 의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조작 없지.